전 주의원입니다. 원내대변인 논평을 하겠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지명 철회가 정답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파행됐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10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맞추기 위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 맞추기가 정의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도리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인사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나 임명 강행 계획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청문 경과 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행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 파행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청문회조차 끝마치지 못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많은 비판과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할 것은 임명 강행이 아니라 지명 철회입니다. 권력 수사 무력화, 검수 완박을 한다고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